안녕하세요. 오디오 FCM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여러분들께 그동안 좋은 음질의 종류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좋은 음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가장 상반되는 좋은 음질의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오디오적인 음질과 음악적인 음질,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오디오적인 음질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절도가 있지만은 다소 센 음질인 거고, 음악적인 음질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 소리가 이제 풍부하고 중립적인. 근데 이제 이쪽 음질을 취하게 되면 이쪽이 취약해지게 되는 거고, 이쪽 음질을 추구하게 되면은 또 이쪽 음질이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히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완벽한 음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쉽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디오 마니아적인 성질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음악 애호가적인 성질이 강하신 분들, 이 취향에 따라서도 좋아하는 음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심지어는 나이대에 따라서 연배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과 젊은 분들에 따라서도 좋아하는 음질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컨대 이제 내가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불만이 있을 때 특정 제품을 교체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음질로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 오디오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음질을 변화시켜주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오디오 시스템의 체질을 완전히 한 방에 변경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디오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앰프를 고성능 앰프로 교체를 했을 때, 쉬운 표현으로 힘이 좋은 앰프로 교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음질의 변화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종종 설명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스피커와 그 앰프를 매칭을 하시면은요, 스피커의 성향보다는 앰프가 추구하는 음색대로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매칭을 하시면은요, 스피커의 성향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브랜드에 따라서 그 성향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죠. 예컨대 거기다가 스피커는 포카를 매칭을 했다, B&W를 매칭을 했다, 뭐 매지코를 매칭을 했다. 근데 답변을 그렇게 매칭하시면 뭐 매킨토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스피커의 성향이 잘 드러난다기보다는 앰프가 추구하는 음색대로 소리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마치 이제 구동이 좀 덜 되어서 스피커의 성향보다는 앰프의 성향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구동이 너무 잘 되어서 스피커의 성향은 죽고 앰프가 스피커의 성향을 지배를 해서 앰프의 성향대로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스피커의 성향이 잘 살아나는가? 일단 앰프가 좀 중립적인 경우, 혹은 스피커의 성향과 앰프의 성향이 동일한 경우, 그런 경우에 스피커의 성향이 잘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앰프의 성향대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최종 음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칭된 스피커의 성향이 전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매칭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앰프를 교체를 했을 때 음질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성능 차이겠죠. 제품의 그레이드 차이, 그 차이도 크겠지만은 가장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증폭 방식입니다. 증폭 방식. 요즘 앰프 소개나 앰프 리뷰를 할 때 클래스 D 방식, AB 클래스 증폭 방식,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게 이제 신호를 증폭을 하는 방식이에요. 신호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데 AB 클래스 방식이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이라면은 클래스 D 방식이라는 게 엄밀하게 따져서는 디지털 증폭 방식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로는 그냥 디지털 증폭 방식에 가깝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폭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앰프의 음질 차이가 가장 크게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사용하다가 D 클래스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음질 차이가 엄청 크게 발생을 하겠죠. 음질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음질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제품을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는 음질 차이가 좋게 발생할 것인가, 그거를 이해하고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과거에는 클래스 D 방식은 하이파이 오디오 업계에서는 사용을 안 하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굉장히 고성능의 수준 높은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들이 제법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정말 실력 있는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D 방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하이 스피드에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 그런 특성은 클래스 D 방식이 우수하지만은 클래스 D 방식의 단점이라면은 소리가 다소 차가운 느낌이 있고 까칠한 느낌이 있고 좀 약간 경직된 느낌이 있고 감미로움이나 부드러움이 좀 부족한 소리의 밀도나 풍부함이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까지도 클래스 D 방식으로 극복을 해서 개선을 시키는 그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시장 내에서 인정받는 제품은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들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앰프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마니아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디오 제품을 선택을 할 때는 이 앰프가 클래스 D 방식이냐, AB 클래스 방식이냐, 진공관 방식이냐 그런 정도는 좀 구분을 하시면서 앰프를 선택을 하시면은 나에게 훨씬 더 잘 맞는 앰프를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 점은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AB 클래스 방식을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전원부에 부품이 좀 많이 들어간 앰프들 출력은 보지 마세요. 용량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 때는 그냥 무게나 부피를 보면 돼요. 겉모양 부피를 보지 마시고 내부 뚜껑 까져 있는 부피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안에 트랜스가 얼마만큼 부피가 큰 게 들어갔느냐 무거운 게 들어갔느냐 전원부 캐패시터라는 게 있습니다. 콘덴서 그게 또 얼마만큼 고용량으로 들어갔느냐 그 두 가지만 파악을 하시더라도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는 이 앰프가 얼마만큼 기본기가 좋을 것이냐 별로일 것이냐 이 앰프의 수준 그레이드가 입문용이냐 중급용이냐 고급 하이엔드용이냐 그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전원부 트랜스와 캐패시터라는 것은 일종의 자동차로 치자면 거의 엔진의 용량하고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이 운동선수다 하면은 그 사람의 지구력 그 사람의 체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증폭부의 TR이 증폭소자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까지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앰프를 고르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오디오적인 성향과 음악적인 성향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질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제품, 브랜드 세 가지를 선정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는 심 오디오입니다. 심 오디오, 캐나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앰프 소스기 제작사입니다. 심 오디오는 증폭 방식은 AB 클래스 방식입니다. 아직까지는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860AV2 파워 앰프고요. 요 밑에의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심오디오를 대표하는 핵심 제품이 에볼루션 700i V2라는 인티 앰프도 있습니다. 모든 제품의 비교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가격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뭐 저만큼 오디오 많이 해보신 고급 오디오 마니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오디오 평론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힘이 좋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기준이 좀 다르실 수는 있겠죠. 부드러우면서 힘이 좋은 앰프가 있을 수가 있고 강력하면서 힘이 좋은 앰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오디오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테크니컬, 오디오적인 구동력 측면에서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카리스마가 있는 앰프 그건 바로 심오디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 저 앰프는 음악적이지 않을 것 같아 소리가 좀 거칠 것 같아 이렇게 우려를 하시거나 그렇게 완전히 단정을 해가지고 낙인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심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리 성향이 좀 뾰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V2 버전 같은 경우는 소리 성향이 심하게 갈라진다거나 까칠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다. 진짜 냉정하게 보기로도 매칭된 스피커를 군기가 바짝 들게끔 굉장히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절도력, 소리의 단단함, 소리의 중량감, 소리의 무게감, 소리의 강력함 그런 느낌을 발휘를 해준다. 그래서 오히려 좀 부드러운 성향의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좀 클래시컬하게 생긴 스피커들 대표적인 예로 스펜더라든지 하베스, 프로악, PMC 이런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해도요 매칭이 잘 맞아요. 매칭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용어를 쓰자면요, 힘오디오스러운 소리로 만들어져요. 클래시컬한 스피커들을 매칭을 했을 때, BMW하고 매칭을 했을 때도 구동력적인 측면에서, 핸들링을 해주는, 제어해주는 측면에서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음색적인 측면에서도 BMW를 고온 음색적으로 매칭을 하면은 좀 소리가 재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힘오디오의 700i라든지 고가로 가자면은 860A V2 같은 경우에도 BMW 같은 스피커에 굉장히 잘 맞는다. 물론 포칼이라든지 매직코라든지 뭐 모니터 오디오 뭐 플래티넘 시리즈라든지 그런 오디오적인 쾌감을 우선하는 이런 스피커들하고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맞죠. 약간의 소리가 경직된 느낌, 약간은 살짝 거친 느낌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약간입니다. 약간. 근데 약간의 거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쓰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류의 스피커에 15D를 매칭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정말 짜릿함과 강력함, 하이테크적인 다이나믹한 느낌, 광대역의 특성, 연결하자마자 헷갈락 바뀌게끔 해주는 그런 앰프가 바로 힘오디오다. 오디오적으로 음을 크게 바꿔주는 앰프 두 번째 제품, 프라임웨어입니다. 프라임웨어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인데요. 프라임웨어는 클래스 D 증폭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 클래스 방식하고는 음질 성향이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음질의 차이도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나지만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앰프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상담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앰프들을 사용을 해보고 이 앰프보다 심지어는 2배, 3배까지 비싼 앰프들도 사용을 해보고 내 거 스피커에다가 매칭을 해보고 했는데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도 이 앰프로 바꾸고 나서 그 고민과 갈증과 불만이 일거에 해결이 되었다, 환상적이다, 이런 앰프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렇게 극찬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좋다고 해가지고 사서 써봤는데 나하고는 너무 안 맞다, 너무 별로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품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제품이 어떤 분들한테 호가 되고 어떤 분들에게 불호가 되는지도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이 앰프 자체가 워낙에 하이스피드적인 사운드를 재생을 해요. 음질을 어느 정도만 들을 줄 아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앰프를 평가할 때 이 앰프의 성향이 중립적인 건지 부드러운 건지 풍부한 스타일인 건지 그거는 어느 정도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용기나 리뷰에 그렇게 써놔요. 그러면은 이 앰프는 부드럽다거나 중립적이다거나 풍부하다거나 그런 성향의 앰프에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수준의 입체감이나 해상력이나 아니면 스펙터클한 느낌이나 광대역 특성을 발휘를 해줍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낮과 밤이 다르듯이, 여름과 겨울이 다르듯이 거의 그 정도 차이를 느끼게 해줘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중저음이 우리 집 안에 꽉 차는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중저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나 포근하게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이 앰프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출시된 거의 대부분의 클래스 D 방식 혹은 전원부만이라도 클래스 D 스위칭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앰프들 거의 대부분 중저음의 풍부함은 AB 클래스 방식이나 A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게다가 저음을 제동을 해주는 느낌이 좀 느릿느릿한 앰프들이 있어요. 저음이 포근하다거나 감미롭다라는 말 자체가 저음을 약간 느리게 낸다라는 뜻이에요. 좀 여유롭게. 그런 앰프를 저음이 원래가 많은 스피커에다 매칭을 하면요, 저음이 너무 느려지죠. 물론 그런 사운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감미롭고 너무 뭔가 우아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열에 한 두세 분 정도는 그런 음질을 좋아하실 수도 있다. 저음이라는 게 다른 대역대를 이렇게 침범하기보다는 분리가 잘 되어가지고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이 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앰프가 또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포칼 소프라 시리즈가 정말 좋은 스피커인 것은 분명한데 중립적이고 저음이 많이 나오는 앰프를 매칭을 해서는 어지간해서는 하이엔드적인 사운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내는 이런 앰프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극적인 사운드, 진짜 판타스틱한 사운드가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운드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어지간히 고가형을 사용하더라도 잘 안 만들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000만원 초반대 미만 앰프들 중에서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본 앰프 중에 소리가 가장 극적으로 바뀌는 앰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라임웨어 프리35와 A35.2 매칭입니다. 뭐 이 중에서 프리앰프도 아주 훌륭합니다만은 좀 더 음질이 더 크게 바뀌게 되는 요인이라면은 파워앰프 영향이 좀 더 크겠죠. 일반적으로 클래스 D 방식은 소리의 성향이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미려하고 굉장히 눈부시고 극적이고 하이엔드적인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음질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저음이 너무 굼뜬다, 저음이 너무 벙벙거린다, 저음이 너무 과잉이 되어 있다, 입체감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앰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연결하는 순간 소리가 천지개벽은 좀 과장인데 그 정도 느낌이에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다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개념이 달라지는 거지 100이면 100 다 만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내가 지금 더 많아지는 걸 바라는 건가, 저음이 좀 정돈이 되는 걸 바라는 것인가, 그런 점들을 잘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적으로 음질이 크게 바뀌는 앰프 세 번째 제품은 누프라임입니다. 누프라임이 국내 마케팅이라든지 영업력이 좋은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 전에 누포스라고 전신이 있긴 있었지만은 누포스에서 분리를 하면서 이름을 누프라임이라고 바꿨습니다. 초기에 누프라임이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을 시작을 할 때 그때 대부분의 오디오 취급점에서 누프라임이 도대체 뭐냐? 나는 그건 모른다. 그런 반응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홍보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러는 저희 플레인지에 좀 의존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품이 안 좋았으면 저희들도 소개를 하거나 추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죠. 대표적인 예로 누프라임 A300 같은 제품 써보신 분들 어떠신가요? 훌륭하죠? 훌륭하죠. DAC9 SE 같은 제품 써보신 분들 훌륭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고려하면 그 가격에서 그 정도 성능 나오기 어려워요. 다른 제품하고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누프라임을 사용을 했을 때 음질이 많이 바뀌느냐. 과거에 누프라임의 AMG 시리즈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마치 스피커를 부셔버릴 것 같은 느낌이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안 부셔지고 잘 버티면은 좋은 음질이 되는 거고 여기서 부서진다는 말은 진짜로 스피커가 부서지진 않죠. 어지간해서는. 근데 소리가 좀 거칠게 부서지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누프라임 AMG 시리즈가 그 당시에 뭐 포칼의 상위 기종이라든지 아니면 PMC의 상위 기종 물려서 사용을 했을 때 와, 가격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해도 소리가 약간 딱딱한 걸 제외하면은 구동이 아예 안 돼서 소리가 벙벙거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소개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누프라임이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좀 하위 기종이었죠. 9 시리즈는 입문용이고요. AMG 시리즈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누프라임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에볼루션 시리즈를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 물건입니다, 물건. 근데 에볼루션 시리즈가 원래 이 파워앰프가 모노블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죠,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 모노블럭이면은 가격도 비쌀 뿐더러 무조건 두 덩어리를 써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좀 합리적인 가격에 에볼루션 시리즈가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나오면은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슬림하기 때문에 성능이 별로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누프라임이 전 세계적으로 클래스 D 증폭 방식, 이 신호 스위칭 방식에 있어서는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9시리즈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무게가 한 20kg쯤 되는 그런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보다도 소리의 스펙타클함은 더 잘 나와요. 이렇게 조그만한데도. 원래가 클래스 방식과 AB 클래스 방식의 근본적인 어쩔 수 없는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클래스 D 방식의 단점은 뭐냐, 중저음이 살짝 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소리가 약간 얇고 가볍다라는 거, 그게 단점이거든요. 얘는 예외예요. 크기가 지금 프라임웨어 A35.2 보다 크기가 더, 부피가 더 작잖아요.
근데 벌레가 클래스D 방식의 앰프 같은 경우는 내부에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 투입으로 성능을 내는 브랜드가 아니어서 부피는 작더라도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누프라임이라는 브랜드가 누포스 시절에 유명해진 배경이 개발자 중에 토마호크 미사일의 전원부를 설계를 했던 엔지니어가 합류를 해서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유명해진 거거든요. 마치 처음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미사일이 이렇게 푸악 하면서 올라가는 듯한, 분출하는 듯한, 그리고 우주 왕복선이 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불을 뿜으면서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느낌의 퍼포먼스가 나와요.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워낙에 소리가 강력하다 보니까요, 내추럴하기보다는 소리의 특성이 좀 과도하게 정교하고 과도하게 묵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의 입체감이나 스테이징이 약간 좁게 느껴지는 거, 살짝 이렇게 각이 잡혀가지고 느껴지는 거, 그게 거의 유일한 단점이고요. 아, 그러면은 소리 성향이 딱딱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클래스D 증폭 방식의 앰프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5% 이상은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한번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정말 허탈한 웃음을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 프라이메어 파워앰프하고 비교를 하자면 소리의 세련된 느낌은 프라이메어가 더 좋아요. 근데 소리의 강력한 느낌은 얘네가 더 좋고요. 근데 프라이메어 파워앰프는 중저음이 약간 아쉽거든요. 근데 얘는 중저음이 아쉽지 않아요. 구동이 힘든 스피커를 매칭하면 매칭할수록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들려줘요. 포칼 소프라하고 이글스톤 웍스 같은 경우는 구동이 정말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 안드라 S3 이글스톤 웍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리석 비석같이 만들어진 스피커라 엄청 구동이 어렵습니다. 구동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너무 강력해요. 저는 그래요.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겉모양을 고가의 이미지로 초하이엔드급으로 제작을 하면은요, 그게 먹혀요. 가격이 뭐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초하이엔드급 앰프들 있는데 약간 과장을 하자면요, 걔네들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음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나 가격에서 느껴지는 편견을 집어던지고 내가 이걸로 얼마만큼 한계치의 음질을 만들 수 있을까 조합을 하다 보면은요, 그 정도로 초하이엔드급에 근접한 음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제품이 이제 실력이 좋다라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닌데, 제품의 이미지라는 게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중고 시세라든지 시장의 평판 이런 것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그런 성능과 무관한 그런 특성들 때문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나라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해외 가격은 만만치 않기는 하다. 근데 성능을 감안하면 그 정도 비용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조금 더 싸게 책정이 되면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해볼 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 제품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찍는 영상은 아니고요, 음질 차이가 아주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종들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증폭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립적인 성향의 앰프를 쓰다가 정말 내가 극적으로 소리를 오디오적인 쾌감이 나게끔 바꾸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심오디오나 프라이메어나 누프라임 같은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